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가 뭐냐면요. 일단 쌤이 지금 정리해줄 텐데. 역함수 뭐 위에 적혀있다 맞지?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 내가 좀 이따 말로 다시 해줄게요. 역함수란 말부터 생각하면요. 역이 바꾼다는 거야. 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원래 3이라는 숫자 있다 맞지? 맞나? 이걸 보고 수라 부르죠. 이거의 역수라고 하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역수라고 하면 이렇게 적거든요. 지수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1 붙었다 맞지? 맞나? 역수라고 합니다. 근데 3의 역수가 뭔지 압니까? 이거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를 앞으로 3분의 1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한테 중학교 때 내한테 배웠던 사람 지수의 음수 나오면 역수 된다고 내가 얘기는 해줬었는데 난 배운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3의 마이너스 1승 나왔다 하면은 역수 숫자를 역수했다. 그러면 쌤 fx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함수라고 부릅니까? 맞나?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fx에 마이너스 1승이 한 표가 나오겠죠. 맞나? 근데 읽을 때 얘를 마이너스 1승으로 읽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인버스라고 합니다. 섭인다. 알겠니?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할 때 F 인버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F 인버스가 인버스가 뭐지? 하고 있으면 다 없다. 됐니? 그래서 아, 역함수라는 거는 얘 역함수 이렇게 나타내거나 내가 지금 역함수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표기 방법은 이제 알아내. X의 아니 FX의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하고 지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모양을 치면 어때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거는 쌤 어떤 겁니까? 역함수라는 거는요 X와 Y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3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그럼 이 점을 잡힌 우리 뭐라 불러요? 3,1이라고 부르겠죠. 맞나? 맞지? 네. 그러면 이것도 함수의 어떤 함수 중에 함수의 어떤 자표를 내가 꺼냈다 맞지? 근데 얘 역함수를 뭐하라고 하면요? x와 위치를 바꾼 거예요. 얼마 정도요? 1,3. 그러면 여기 있겠네. 맞죠? 네. 이해됩니까? 네. 잘 봐라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럼 쌤 얘를 딱 꺼서 이거 대충 중점 잡으면 이 정도 나오나? 네. 맞지? 하나만 더 합시다. 아무거나. 뭐, 5,3 해볼까요? 5,3이면. 뭐, 대충, 뭐, 이 정도 합시다. 5,3이라고 할까요? 됐나? 됐어요? 그럼 5,3의 역수, 저 역함수는 뭔데요? 좌표에 3,5 됩니까? 네. 3,5 어디죠? 3,5 한 정도 되겠네. 맞죠? 네. 아, 얘도 한 사람 좀 꺼볼까요? 그러면 한, 요 정도쯤이 중점 좀 되겠네. 맞지? 맞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1,0 있죠? 1,0 맞네? 1,0이 1,0이 있다 맞지? 네. 요거 역함수 하면 0,1로 바뀝니까? 네. 그럼 요점인가? 네. 그럼 이것도 뭐 하면 돼요? 중점 잡으면 요점으로 되겠네. 맞지? 그럼 잘 생각해볼까? 쌤 어떤 역함수든지 어떤 거든지 역함수 취하면요 요런 직선에 대칭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직선이 뭐냐 하면 y는 요 직선을 보고 y는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2 때, 중1 때 배웠어요.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x축의 대칭하면 어떻게 배운다? 야 수원에서 나왔잖아. x축의 대칭하면 c가 어떻게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지 그렇지. 맞니? y축의 대칭하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지 그렇지. 맞아요? 됐나? 원점 대칭하면요? 둘 다 부호반대로 바꿨지. 위치는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때는. 근데 이제 뭐 한다? y는 x에 대칭하면요? 위치가 바뀌어요. x하고 y 위치가 바뀌어요. 쌤, 얘가요. y는 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었어요. 됐나? 얘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됐나? 얘 역함수 어떻게 구합니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방법은? 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치입니다. 뭐? y랑 x랑 위치 바꾸는 거.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쌤 얘 역함수는요? x
X는 Y 플러스 4야. 맞니? 단, 우리 모든 함수는 Y는으로 표기하죠. 네. 맞지? 그걸 보고 양 함수라고 부릅니다. 양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는 거고. 말만 하고 지나갑니다. 실제로 고3 내용입니다. 자, 양 함수, 음함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 함수는 그거 흔히 중2 때 배우는 거. 뭐에 관하여 Y는 음함수는요. 대표적인 얘가 뭔지 아나? 한꺼번에 몰려있는 거는 원. 이게 음함수. 얘는 양함수.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일단은 자, 이거는 잠깐 해놓고 그래서 X는 Y 플러스 4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표기할 때는 뭐로 표기한다? Y로 바꾸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되나? 그럼 얼마 돼요? 맞아요? 네. 잘 봐라. 쌤, Y는 X 플러스 4의 역함수는 Y는 X 마이너스 4예요. 맞나? 해보자. 쌤, 원래 좌표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맞나? 근데 이게 4야. 아, Y는 X 플러스 4 꼴 수 있어 없어? Y는 X 플러스 4. X의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4죠. Y 0으로 나오니까. 맞나? Y의 편 얼마인데? 4. 그럼 어? 쌤 마이너스 4하고 4네요. 이런 거지. 맞나? 네. 얘는요? X의 편 얼마니? 4. Y의 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집니까? 맞지? 근데 쌤 얘들 둘이는 어디에 대칭했을까요? 여기 대칭한 거야. 이걸 여기 접어버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거 직선이 지금 뭔데요? YNX. 지금 계속 똑같은 거야. 이거 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누구 고3 졸업할 때까지 역함수는 어디에 대칭이야? 그럼 YNX에 대칭이야. 알겠어요? 알겠니? 점이든 그래프든 모든 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역함수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단, 우리는 하나 안다. 쌤, 우리 함수 포기하는 방법 배웠죠? 함수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이 뭐였어? 선한개 꺼서 함수인지 아닌지 찾았잖아. 어떻게 찾았죠? 얘기해봐. 함수 어떻게 잡았어요? 그래 이렇게 구우면 되잖아. 함수 끊는 방법은 뭔데요? 내리면 되죠. 한 직선 구워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라 했지. 맞나? 맞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쌤 봐봐. 쌤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될 건데 왜 이딴 식의 얘기가 필요합니까? 근데 내가 이거 중요하다 했거든. 맞지? 1대 대응이 왜 여기 들어가는데요? 봐라. 1대 대응이란 말은, 1대 대응이란 말은,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쌤,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형태의 함수예요. 맞아요. 1대 대응은 3이 5 찌르면 4는 5 찌르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감소해버리면 어떻게 돼? 증가하다 감소한 이런 거, 이거 1대 대응 아니지? 1대1 대응 어떻게 잡았어? 손 껐을 때 이렇게 꼈죠? 이거 지금 두 줄 만나잖아 맞지? 1대1 대응은 아니야? 이렇게 꺼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죠. 자 일단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쌤 역함수 구할 수 있다네. YX는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맞지? 누구 지금 YX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대칭하면 이거를 여기에 뚝 접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 함수니까 손을 꺼봐. 한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지? 얘는 함수가 아니야. 맞지? 맞나?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쌤 항상 역함수가 존재해요? 아닙니다. 어떤 함수는 뒤집어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함수가 안 되는 것도 있더라. 맞지? 그럼 역함수라는 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맞지? 맞죠? 역함수가 나오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야. 왜? 쌤 1대1 대응이란 말은 이거 봐봐. 내가 1대1 대응 혹시나 헷갈릴까 봐. 봐봐. 이게 Y가 뭐래? 쌤 3도 5로 찌르고요 7도 5로 찌르네. 이렇게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봐봐.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얘가요 쌤 이렇게 증가했다. 맞지? 맞나? 이렇게 쭉 증가했어. 근데 이거 YX 대칭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맞지? 쭉 증가하지. 맞죠? 이거 앞만 까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맞죠? 근데 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래프인데 그냥 그래프 뭐야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나온대요. 됐나?
얘 대칭하는 얘 대칭의 F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대략적으로. 그럼 얘 커플이 몇 점에서 만나? 3점. 왜 3점에서 만날까요? 얘가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고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거든. 맞나?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란 말은 증가를 계속 하든가 감소만 쭉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증가했다 감소해버리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대1 대응이 안 되면 역함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인지 판단해야 돼요. 1대1 대응인지 판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야. 맞니?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건 그겁니다. 역함수 F인버스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이죠. 필요충분 조건 배웠죠? 필요충분 조건을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랬어? 야도 화살표주고 야도 화살표주기 때문에 공치라 했어. 똑같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란 말은 뭐다?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케이스다. 이 증가와 감소가 한꺼번에 섞여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됩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죠. 맞지? 혼자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나? 일단 1대1 대응일 때라고 나왔습니다. 1대1 대응일 때 하면 쭉 감소하거나 쭉 증가한다. 쭉 감소한 증가 감소. 일단은 문제에서 문제 없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 자, 봐봐. 쌤, F 인버스 A 갖고 가네. 잘 봐. 내가 하나만 더 봅시다. 얘로. 얘로 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써고, 얘는 이렇게 써고, 얘는 이렇게 써. 그냥 편하게. 1대 대응 맞지? 네. 맞죠? 1대 대응이네. 네, 근데요. 내가 이렇게 하자. 원래 fx를 보고 y라고 그러니까? 네. 맞나? 그러면 쌤, f1은 얼마인데요? x의 1집으로 뭐 들어간대, 이거? a로 간대. 맞나? 그럼 잘 봐. 쌤, f인버스라면요. 내가 뭐하고 뭐 두 개만 바꾸면 된다 했어. xy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 f 인버스 y는 x지. 네. 맞죠? 그러면 쌤, f 인버스 a가 1란 말입니까? 요 두 개 위치 바뀌니까. 맞니? 네. 아, 그래서 문제에서 f 인버스 a라고 나오면 내가 이걸 뭐라 두면 되고 k라 두면 되고 가끔씩 자, 뭔지 모르니까 아직 안 맞다. k라 두면 되고. 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면 돼요. f k는 a하고 똑같나? 다시 역함수 취하면 되지. 맞나? 뒤집으면 다시 뒤집어도 엄청 똑같을 거 아니야, 형태는. F인버스 A를 K라 한다면 FK는 A란 말이야. 맞나?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누가 A한테 화살표 날렸는지 쳐다보는 거잖아. 맞나? 야가 A한테 사랑이 작게 날렸잖아, 지금. 맞지? 누가 날렸어? 거의 4한 거야, A가. 다시 볼까요? F인버스 B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쌤, 맞은 애가 B입니다 이 말이죠? 네. 이 폭력적인 맞았다 하면 선택당한 애가 B입니다. 맞죠? 네. 맞나? 네. 선택당한 애가 B야? 맞지? 누가한테 맞았... 아니 누가한테 선택당했어요? 1 얘는요? 얘는요? 누가한테 과시킴 당했어? 4 얘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XY 위치 바꾸라는 게 역함수였어. 이해됩니까? 쌤 실컷 설명 다 했다. 됐니? 네. 실컷 설명 다 했다. 여기 있는 거 봐봐. 자, 쌤 역함수화라고 할 때 첫 번째 뭐부터 나와요?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자, 봐봐. 대략적으로 이거를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내신 문제만 접근한 애들은요. 얘를 다 생략해버린다. 왜 생략할까요? 이거 조건 안 나오면 역함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나? 애초에 문제에서 이 조건을 갈아놓고 풀어라잖아. 너희는 애초에 이거 안 봐도 문제 다 구할 수 있다고. 왜? 문제에서 보면 역함수 됐으니 될 거니까 내가 내일 풀 거 아니야. 역함수가 나오게 만들어줬으니까 너희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근데 이거를 판단 안 하게 만들어 놔버리면 너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오답이 나버리지. 왜? 역함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르잖아.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들은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파고들어가야 돼요. 중학교처럼 문제 유형 미친 듯이 본다고 되는 건 아니야, 실제로. 알겠니? 자, fx가 1대의 대응인지 확인한다. 이거부터 쳐다봐야 돼요. 쌤, 1대의 대응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다? 그 그래프가 쭉 증가하고 있구나. 또는 쭉 감소하고 있구나.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꺼면 돼? 옆으로 꺼보면 되지. 맞니? 자, 그 다음에 fx를 x에 대해서 푼대. 뭔 말이야? x 눈으로 바꾸다, 이 말이야. 왜? 나는 뭐 못했는데 아까 쌤이 풀어줄 때 뭐했어? xy 있으면 바깥으로 풀었지. 얘는 x 눈으로 풀고 이제 마지막에 x 대신에 y 대신에 x 집어넣는 내 말이거든요. 상관없죠 어차피? 맞나? 그렇게 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뒤늦게 바꾸란 말이죠. 정리하고 나는 바꾸고 정리했고 똑같은 말입니다. 뭐 필요 없고. 자, 역함수가 알아요. 쌤 보면 어떻게 해요? x는 y 플러스 옵니까? 역함수 형태가 맞지? 그럼 y는 얼마 돼요? 이해되나? 얘는요? x는 4분의 1 y 플러스입니까? 맞니? 그럼 양변에 4 곱하고 시작하겠네. 왜? 우리 y 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4x는 y 플러스 8이가 y는 4x 마이너스 8이죠. 됐니? 보다 역함수 1이죠. 잘 봐라. 봐봐. 쌤, 원래 함수가 있어. 됐나? 원래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그거 합성해버렸어. 우리 합성함수 배웠다 맞지? 네. 맞나? F가 있는데 역함수도 다시 합성해버렸어. 그럼 뭐가 되버릴까?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봐봐. 내가 이랬다. 아까 그냥 하나만 봅시다. 이랬지? 맞나? 내가 이렇게 했어. 쌤, F1 dot F inverse 해보자. 쌤, 이거부터 한 거 맞나? 네. F1 붙이면 어떻게 돼요? F1이 얼만데? A. F1이 얼만데? A. A. 맞나? 그럼 F inverse A는 얼만데요? 1. F inverse가 뭔데? 누구한테? 맞았냐? 그렇지. 그래서 누구한테 맞은 누구가 이거 다시 못 해버려요? 1. 쌤, 역함수가요. 두 개 붙어버리면요. 그냥 이거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뭐만 남아? 1만 남아. 알겠니? 그 얘기란 겁니다. F랑 F 인버스 붙어버리면 그냥 X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남는 이 말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F 인버스랑 F지. 요거 위치 바뀌었으면 될까 안 될까? 내가 해볼겠어. 돼요. 돼, 안 돼? 돼요. 합성하면 순서 상관될 수 없어. 있어. GF랑 F지랑 맞니? 합성하면 순서 상관이 있다 맞지? 맞나? 이거 바꾸면 돼, 안 돼? 됩니다. 왜냐하면 F랑 F 인버스니까 되는 거야. 상관없다. F랑 F 인버스만 상관없는 거야. F랑 G는 위치 바꿔버리면 망한다. 알겠어? 알겠지? 근데 F 인버스의 F나 F의 F 인버스나 똑같은 거 이 말이야.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요 역함수에 뒤집었어.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뒤집었어. 그럼 뭐가 되어버릴까? 원상태가 되겠죠. 맞나? 그래서 F 인버스에 다시 F 인버스 F는 뭐 나온다? FX 나온다. 알겠어요? 됐니? 이거 뭐하고 형태 비슷해요? 요 집합 형태하고 비슷하죠? 집합 형태에서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게? 아 이거 X 뭐야? 아 GF랑 FG가 나왔네. 얘는 X고 얘는 Y가 됐죠. 뭐 G랑 F 인버스 나왔네. 이런 거 필요고요. 자, 쌤이 지금 중요한 것만 봐줄게요. 내용만 봐봐. 저 말로 괜히 어렵게 나고 일단 한번 보자. 하나만. 쌤, F 맞지? 내가 지금 문제 푸는 요령으로 갑니다. 책이 안 나왔어요. F 일단 책이 나오고 공부합시다. 쌤, 이거 전체를 인버스 했어. 알겠니? 전체 역함수로 봐. 근데 우리 합성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어? 항상 어디서 풀어라? 뒤에서 풀어라.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뭐 나와? 뭐 나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합성함수 푸는 건 항상 뒤에서. 그럼 인버스도 뒤에서부터. 알겠니? 그래서 아, G 인버스 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하고 이 말이죠. 됐나?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 쌤, FX는 G 노트 FX는 HX로 나왔어. 됐나? 만약에 당연히 뭐 식이 문제에서 나왔겠지. 됐어요. 근데 HX 구하래.
HX만 구하래. G하고 H는 줬는데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G하고 H는 줬는데 FX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는 FX 우리 박윤씨하고 똑같아. 쌤 나 이거 구하고 싶은데 얘가 붙어있네. 이거 없애고 싶지. 맞나? 이거 없애려고 하면 앞에 뭐 붙여버려. G인벌스 갖다 붙여버려. 내 마음대로. 단 좌우면에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우면에도 해줘야 되죠. 여기 갖다 붙이면 망한다. 이렇게 붙이면 틀립니다. 왜? 순서가 서로 다른 걸로 붙이는 거야. 맞지? 항상 쌤 왼쪽에 좌변에서야 앞쪽에 G인벌스 붙이면 여기도 붙여야 돼. 이쪽에 붙여줘야 돼. 알겠니? 네. 됐나? 그러면 어쌤 얘랑이랑 날아가고 근데 FX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내용을 지금 저렇게 얘기해놨거든요. 됐니? 네. 자 한번 봅시다. 얘 역함수 그래프 그리래요. 아까 시크했죠? 직선식은? 안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본다. 331번. 자 331번 보이나? 네. 자 331번 첫 번째 뭐 되어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f 인버스 k가 2일 때 fk를 구하라. 어? 네 아까 시크했네. 이거 나와 뭐해라? 뭐를 바꿔라? f2는 k죠 이거. 얘 역함수처럼 얘 나올 거 아니야 다시. 네. x와 위치 바뀌니까. 네. 20은 그래. 얼마나 합니까? f2가 얼마인데? 1. k는 1입니다. 끝났죠? 그 다음 해봅니다. 6 넣으면 뭐 나온대요? 7. 7 나온대. 그럼 x에 6 넣어봅시다. 그럼 뭐 돼요? f6은? 6k. 6k-5입니까? 네. 얘가 얼마 돼요? 7. 그럼 6k는 얼마 돼요? 12. 12. k는 얼마 됩니까? 2. 그럼 아, 선생님 문제 알았어요. fx가 뭔데요, 지금? 뭐? fx가 뭔데요? 2x-5. 2x-5입니까? 네. 맞나? 문제에서 뭐 물었어? f-1 건다, 맞지? 맞나?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 쌤 내가 이거를요 뭐 A라 하자. 됐니? 그러면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뭔 말인데 FA는 마이너스 2가?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 X에 A 치고 넣어보라고. 그 계산하면 뭐 넣을 거라고? 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FA는 얼마 돼요? 2A 마이너스 5가? 맞나? 네. 이게 마이너스 1 넣을 거라고. 그럼 A는 얼마 돼요? 2에서 맞죠? 그래서 답은 2예요. 알겠니? 합성 또는 역함수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역함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옵니다. 알겠어요? 계속 일단 봅니다. 그 다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문제 몇 문제 있죠 이거? 문제 많지 싶은데 문제 많죠? 아 앞으로 한 중간은 빼고 다섯 문제 6분 남았기 때문에 맞네 다섯 문제 남았어요. 16분이라 생각하면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얘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잘 들어. 내가 아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한다는 말의 자체가 뭐였어? 1대1대 1대1대입니다. 1대1대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 완전 계속 증가하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근데 쌤 이 그래프가 1일 기준에서 그래프가 끊겼네. 모양이 달라졌다고. 맞지? 하나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바뀌고 있죠. 맞지? 근데 딴 거 필요 없어. 얘가 1집으로 얼마 나와요? 봐봐. 1대1 대응이란 말이요. 쌤,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서 1에 가고 있어요. 아니. 1에 가고 있어요. 이거 1대1 대응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어? 끊겼어. 1대1 대응은 끊기면 안 돼. 맞지? 이해됩니까? 끊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거 지금 원래 그 사람이 이러면 뭔데? 안 쏜다는 거야! 맞지? 요거 3이래. 맞지? 남자 3번이요. 화살표 뒷보고 있다가 어? 난 안 싹 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 아무것도 안 했지 여기는? 네.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 비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럼 잘 봐. 얘 기준이 1일 때 얘가 얼만데? 3이가. 네. 그러면 밑에 1일 때도 얘는 얼마 돼야 돼? 3 돼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그래프 모양이 바뀌더라도 끊기진 않고 할 거 아니야. 뭘 맡아야 돼요? 봐봐. 일단 얘부터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봅시다. 자, 쌤 얘랑요. 요 앞에 기울기랑. 기울기 1이지. 밑에 거 얼마죠? A-1이
있으니까 다시 봐.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입니다. 1차식은 직선이지. 맞나? 그럼 얘 지금 기울기가 1이란 말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럼 얘 감소하면 돼? 안 돼? 안 돼. 0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돼야 돼? 얘 어떻게 돼야 돼? 증가. 얘가 증가하면 얘 증가, 얘가? 네. 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맞지?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야. 얘가 양수니까 증가라며. 그럼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일단 쌤 A-1이라는 놈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네. 맞니? 네. 그래야 A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맞죠? 됐나? 네. 이해되나? 네. 정리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거는 요건데요. 원래는 이 Y절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쌤이 아까 문제 약간 헷갈렸거든요. X 플러스 2 되고 우리는 함수 찾는 거니까 이것도 되긴 되죠? 네. 이것도 되긴 되죠? 함수니까. 아니야. 이것도 되긴 되죠? 요 지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잖아. 맞지? 맞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미안. 아까 쌤 연속하고 헷갈렸어. 보일 거랑 헷갈렸어. 자, 봐봐. 다시. X가, FX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뭔데요? 1이래요. 내가 아까 1대 0이라 했지. 1대 0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A에. 이거 A 아니고 1이거든? 기울기가 보면 양수면 얘는 증가하고 있을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증가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얘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얘의 기울기는 뭔데? A-1이거든. 그래서 A-1은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증가거든. 맞지?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 이게 끝이야. 쌤, 아까 쌤이 잠깐 얘기한 건 잊으세요. 쌤, 다른 거랑 헷갈렸어요. 알겠어요? 됐나? 이게 끝입니다. 뭐 할 때? 증가, 감소, 이런 건 모르는 거야. 역함수 구하기, 그 다음 문제 잠깐 보자. 헷갈리면 쌤이 그 밑에 있는 문제 다시 좀 이따 풀고 할 때 보여줄 거니까. 39번 봅니다. 39번 보면 뭐 됐어요? 2분의 1x 플러스 a 역함수가 어떻게 나왔대? 맞지? 이건 그냥 뭐 하란 말인데? 해보란 말이잖아. 네. fx를 내가 y라 해야 되지. fx를 y라 해야 되죠. 네. y는 뭔데요? 2분의 1x 플러스 a요. 그러면 쌤 이거 역함수 써버리면 얼마 돼요? x는 2분의 1y 플러스 a입니까? 네. x와 위치 바꿨잖아. 네. 이거 정리하지.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 양변 2 곱하나? 네. 2 곱하나 얼마 돼요? 2x는 y 플러스 2a가 맞나? 아, 쌤, y는 얼마 돼요? 예. x-2a가? 맞지? 이건 지금 뭔데? 내가 푼 거지? 이거 지금 내가 푸는 역함수잖아. 근데 이게요, 문제에 뭐가 같대? bx 플러스 8하고 같대. 문제에서는 역함수가 bx 플러스 8이라며. 나는 내가 푸니까 역함수 1이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거 어떻게 같을 거 아니야? 내가 푼 것만 제대로 틀린 게 없다면. 그럼 a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됩니까? B 얼마 돼요? 2 됩니까? 됐나? 2번 들어옵니다. 2번 fx는 뭔데요? ex-3입니까? 맞아요. 자 봐봐. 이걸 봐봐. 이거 줄쳐봐. f.g는 g.f는 i. 이거 줄쳤어요. f.g랑 g.f랑 같다 이 말이지. 맞나? 원래 그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 함수가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해야 안해. 맞나? 교환도 성립한대. 근데 교환 성립하는 대표적인 게 한 게 있긴 해. 뭐 역함수. 맞지? 근데 역함수 아니라도 교환이 성립할 수 있어. 맞지? 근데 두 개 연산했더니 i가 맞대. i가 뭔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항등함수.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란 말은 뭔데? x 집어넣으면 x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집은 2 나오고 5 집어넣으면 5 나오고 맞나? 이해돼요? 어? f.g, g.f가 i가 나왔다는 말은 이 말은 뭔지 아니면 잘 봐. f랑 g의 인버스랑 같다는 거예요. 맞니? 둘 중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 이 말이야. 둘이가 서로 역함수 관계. f의 역함수 쓰이면 g가 될 거고 g의 역함수 쓰이면 f가 될 거라고. G의 역함수 하니까 F가 됐다 이 말이잖아. 맞나?
이해돼요? 그러면 쌤 봐봐, 여기에 G 인버스라면 이거 없어지니까 뭐 나와 그냥 아예 나오잖아. 맞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뭐 묻는 거야? 얘가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입니다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야. 그러면 G는 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뭔데요? G는요 F 인버스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F랑 G랑 붙었는데 I가 나왔대. 근데 G랑 F랑 붙었는데 I가 나왔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죠. 뭐? 역함수일 겁니다. I가 없으면 다른 것도 있습니다. I가 없을 수도 있어. 맞지? 그냥 X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세 개 다 같은 경우는 역함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F 인버스 F랑 뭐랑 같고 G 인버스 같고 또는 다른 말로 좀 F 인버스랑 G랑 같다. 똑같은 말이죠. 맞지? 그럼 G랑 F 인버스랑 같대. 그럼 F 인버스 외울까요? 이거 역함수 어떻게 봐요? Y는 2X-3인가? 맞나? 그럼 이거 바꾸자. X는 2Y-3인가? 역함수 하면? 네. 맞니? 네. 넘겨. 그럼 X 플러스 3은 2Y가? 네. Y는 얼마 돼? 2분의 X 플러스 3인가?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뭔데? 역함수 해봐. 얘 역함수. 맞죠? 답입니다. 이거 역함수 구하라. 이래 적으면 되죠. 또는 뭐 이래 적으면 되죠. 또는 뭐 자기 판단 적으면 되겠지만 이해 되겠어요? 됩니까? 근데요 저거요 역함수여서 저렇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F랑 G랑 같을 경우는 없어요. 같아도 되잖아요. F랑 G랑 같은 거는 그냥 합성하고잖아. 누가 아까 FF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나? 야, 8프로 했지. F 그래프가 이거 하나였어. 맞지? 근데 FF 하는 게 어떻게 됐어? 1회는 안 나왔나? 우리 아까 합성하면 대충 했을 때. 맞지? 얘랑 얘랑 서로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일단은. 자. fx는 4x-2고 gx는 3x-5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뭐라 했어? 합성함수의 역함수 풀 때는 어떻게 풀어 했어요? 어, 풀어 했죠. 맞지? 그럼 이거 먼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g 인버스 나오나? 네. 다음에 f 인버스 나옵니까? 네. 그리고 2죠. 네. 맞지? 그럼 차분차분 해보자. f 인버스가 2가 되기 위해서 f 인버스가 2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데? 화살표 맞은 애 가시는 거야. 2란 말이잖아. 맞지? 그때 x값이 뭡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기 위한 거야? 2가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묻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돼? 얼마 됩니까? 4x-2가 2 나오려면 1 x 1 들어가야 되죠. 맞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니까 얘는 G 인버스 뭐가 되고요? 1이 되고요. 네. 맞나? 네. 이 말은 또 뭔데? G 함수에서 X에 뭘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나 나온단 말이야? 1 나왔단 말이거든. 네. 그럼 X에 뭐 들어가야 돼요? 2. 그래서 아, 얘 풀면 얼마나 나온다? 2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죠. 됩니까? 네. 자, 얘도 똑같이 합니다. 쌤, 얘 풀면 어떻게 해요? 좀 귀찮다, 맞지? 근데 갈로는요, 안쪽에 있는 갈로부터 푸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럼 풀어봅시다. 쌤, 얘는요, G 도트.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G 인버스 먼저 나옵니다. 맞죠? 맞나? 얘 풀면 F 인버스 나오고 도트 G에 1 나오죠. 네. 근데 쌤 아까 얘기했어. G랑 G 인버스 붙어버리면 신경 안 써도 돼. 함등함수 I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하면 F 인버스 도트 G이라고 똑같나? 네. 맞아요? 네. 그럼 G1부터 갑시다. 얘는 인버스 아닙니다. 그냥 1 집어넣으란 말이지. 네. 맞아요? 네. 얘는 그냥 1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얘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얘가 그냥 마이너스. 얼마 돼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네. 마이너스 2 나옵니까? 네.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란 말이니까 얘는 이거 다시 어떻게 돼? F 인버스 마이너스 2 되네? 네. 맞나? 네. 그 다음 F 인버스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 말이잖아. 네. 맞나? 아, 그러면 X는 얼마 돼요? 0 들어가야죠. 이해됩니까? 네. 맞아요.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네. 아, 쌤.
네? 어디요? F 함수가 1 나오려면, 아, 저 미안. F 함수가 2 나오려면, 얘가 2가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근데 역함수부터는 이제 그래서 2잖아. 역함수니까 이렇게 넣어줘. 네. 역함수니까 는 2를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역함수가 아니었으면 그냥 여기 2 집어넣어 버렸지. 역함수니까 는 2가 된다. 아, 예스. Y 값이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어려워. 자. 원래 x 대비 대입니까? G1이지. G1이지. 어, G1에 S 3x-y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2지. F 마이너스 2지. 봅니다. 이것도 내신 문제에서 조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번에도 봤던 건데 이거 A 나왔지. 이거 직사 y는 x 나왔지. 무조건 이게 A면 여기도 뭐다? 네. A입니다. 왜? 이게 A,A거든. 네. 이건 B, B죠. Y는 X니까. 네. 그럼 여기 뭐 돼요? B. 그럼 이건 얼마 돼야 돼요? C. 얘는 얼마 돼야 돼요? D. 이거 적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항상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천천히 볼게요. 이거는요, 전체 역함수 아니다. 그냥 다 같이 풀면 되죠? D 해 봅시다. 쌤, F inverse C라는 말은 F에 뭐 집어넣었더니 C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C가 나오려고 하면 F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B. B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 얘는 B입니다. 맞나? 네. 그럼 다시 적으면 F inverse B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럼 F inverse B는 뭔데요? B 집어넣으면 B 나오려면 예. A 집어넣으면 되죠? 예. 또 한번 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 문제예요. 네. 자. 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자, 별표쳐 별표쳐 보세요. 문제가 쉽게 나와서 애들이 쉽게 푸는데요. 자, 이거 설명이 쌤 길면 한 20분까지 돼줍니다. 자, 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봐라. 이거 원래 생각할게요. 쌤, fx와 얘 역함수인 f-inverse-x가 만났대.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 그려봤는데 겹쳐가 만날 수도 있잖아, 맞지? 그 만나는 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 말이지, 지금. 네. 말뜻은 이겁니다. 이 그래프와 얘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 전부 다? 역함수를 구합니다, 맞죠? 맞나?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지금 개념책을 보고 있거든. 맞지? 선행교재로. 이게 원래 선행책은 아니지만 개념책을 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약간 낮게 나오는 거야. 아니, 너는 지금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어차피 두 번째 볼 때 이런 거 보면 암산이란 말이야. 자, 왜? 그러니까 이 문제 영어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잖아, 지금 맞지? 봐봐. fx라는 애랑 이거의 역함수는요, 항상 만나는 점이요, 어떤 직선 상 위에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 봐봐. 애들이 푸는 걸 볼게요. 애들이 푸는 거. 너가 푸는 거. 네. 잘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쌤, fx가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래요. 맞지? 네. 그래서 쌤이 직선 그어보니까요. 직선 그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래요. 여기가 플러스 4고요. 여기가 2네요. 맞나? 맞죠? 그래서 쌤, 이거 역함수 구하니까요.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4거든요, 지금.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x-4는 마이너스 2y고요. 쌤 이거 푸니까요. y는 뭐래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그러면 쌤 얘 역함수는요. 얘 역함수는 y절편이 2고 x절편이 4인. 당연히 이게 뒤바뀌어 있겠죠.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끄습니다. 쌤 우리 표시한다고 이거 먹고 갑시다. 이렇게 끄거든요. 맞지? 네. 됐나? 망했는데 이거. 자 일단 자 이게 한번 굽어가지고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어하는 거는 이거 이렇게 푼 거 아니라니까. 너가 왜 이렇게 푼지를 봐야 된다. 쌤 얘가 f면요 쌤 얘는 뭔데요? f 인버스네요. 그러면 애들이 무슨 짓을 하면 쌤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네요. 맞죠? 교점이니까 연립할 거 아니야. 대입법 쓴 거야. 쌤 y가 이래요. 그리고 이 생각까지는 해줘야죠. 이게 고1 때 나온 건데요. 아, 수학 3인데. 네. 자, 그럼 얘를 여기 집어넣겠죠? 네.
잘 생각해야 돼. 내가 그 당연히 얘기하지 마. 안 되면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근데 내가 푸는 거는 내가 아까 그랬어. 이런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했거든 내가. 금방 얘기했지 아까. 왜 그러냐면 문제 유형을 알고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그 푸는 대로 풀을게요. 쌤 이거 푸니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y인데 이 y가 얘랑 똑같은 점일 거 아니야. 이 좌표에서는. 네. 알았지? 이걸 대신에 얘 집어넣었어요. 어 그래 푸니까요. 이거 두 개의 교점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랑 바꿔요.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4 이래 됩니까? 네. 맞지? 네. 우리 다 들어 이거. x는 얼마 돼요? 3분의 4. 3분의 4 이래 나옵니까? 맞나? 그럼 3분의 4를 집어넣어요. 아무 때나 집어넣어도 되지. 어차피 둘씩 다 똑같이 만져갈 거니까.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요 집어넣을까? 네. 요 집어넣자. 3분의 4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3분의 8이가? 네. 마이너스 3분의 8 맞나? 네. 3분의 12가 네. 두 개 다 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4. 자, 여기까지 보고, 어? 나 쌤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는 사람? 내가 다르게 푼다 얘기했잖아, 맞지? 여기까지 보고, 어? 이런 거 못 아, 그렇죠? 자, 봅니다. 어? 뭐라고? 아니죠. 봐봐. 어? 항등함수. 어? 항등함수 반 맞았어. 봐봐. 내가 이거 봐봐. 어떤 그래프가요? 어떤 그래프가 잘 봐. 자, 봅니다. 어떤 그래프가 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됐나? 근데 이거 그냥 내가 그래프로 얘기하는 거야. 역함수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역함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건 맞지? 어, 그 직선이 뭔데? y는 x. y는 x에 대칭하라 했지, 내가? 역함수가. 그럼 쌤, 그 y는 x를 내가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y는 x라고 칠게요. 네. 자, 얘가 뭐다? f지. 맞나? 잘 들어. 네.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네. 그럼 f 인버스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러면 쌤, 요 모양을 대칭되게 내가 알아서 그리면 되는 거, 이렇게. 맞나? 네. 요렇게 그리면 되지. 이해됩니까? 다시 들어. 왜 지금 똑같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지금 네. 역함수 대칭에 그랬다 맞지? 네. 자 여기서 뭐 깨우치는 거? 세 점이다. 세 개야. 예쁘다. 예쁘다. 세 개야. 자 봅니다. 잘 들어. 대칭이 아닌가? 잘 들어.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묻고 있다 맞지? 네. 맞지? 교점이 세 개다. 아니요, 세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죠. 네, 네. F 인버스의,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묻고 있는데, 이 F와 F 인버스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 식상이. 여기 있나? 네. 여기 있죠. 네. 맞지? 그럼 봐봐. 봐봐. 이 세 점,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세 점이야. 한 점일 수도 있고, 두 점일 수도 있죠. 네. 이 점이 직선이 있죠. 네. 그럼 내가 말 잘 해볼게. 봐봐. 쌤, F와 F 인버스의 교점 맞니? 네. 그럼 다르게 얘기한다. F와 Y는 X의 교점 맞니? 네. 맞죠? 그러면 굳이 역함수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이냐? 쌤, FX가요, 뭔데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까? 네. 맞나? 나는 굳이 역함수 하지 말고 그냥 Y는 X하고 여기 바뀌어. 얘랑 얘랑 연립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얘랑 얘랑 연립한 점도 얘랑 얘랑 연립한 점하고 일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x랑 연립해버리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얼마 돼요? 3x는 4 나옵니까? x는 얼마 나와요? 3분의 4 나옵니까? 자 다시 여기까지 됐어. 오락하고 있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대입하는 거 아니지. 왜? 어차피 쌤 이 점은요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겠죠. 이 점은 y는 x 위에 있는 거 아니야? x의 3분의 4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4일 거 아니야. 맞니? 암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맞지? 이거 는 x 붙은 거 암산하지 안 되나? 마이너스 2x 넣는 경우 3x는 4인데 맞죠?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잘못됐다가 아니고 쌤 난 그래도 이렇게 풀래요 하는 사람 있단 말이야 굳이 맞지? 맞지? 자 얘랑 다시 얘기해 내가 알겠지 이 문제 자체가 쉽게 나온 거야
그럼 왜 쌤 이렇게 푸지 말아요? 우리 아직 함수 아무것도 안 배웠어 맞지? 수투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수학하 들어와서 함수 배운 적 있나? 지금 아니 이 함수 뜻 말고 어떤 2차 함수, 3차 함수 우리 뒤 유리함수라는 거 배우고 무리함수라는 것도 배워 맞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분수에 나오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쌤 왜 이렇게 얘기해? 봐봐 봐봐 내가 왜 이렇게 답은 나왔잖아 끝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문제 똑같이 만드는데요. 쌤 얘 대신에 이렇게 적는 거야. fx는 루트 x제곱하면 x-3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바꾼 거예요? 네. 이거 배운 겁니다. 무리함수입니다. 이거 책 좀 이해하면 나와요. 왜? 시험 보면 이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얘 역함수도 구할 수 있지. 구하기 나오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x랑 y는 바꾸나? 제곱시켜. x랑 y는 바꾸겠지. 그러고 제곱시켜야 되겠지. 뭐가 나오니까? 루트가 나왔으니까. 맞나? 그러면 연립해야 돼. 하나는요, 봐봐. 내가 이거 역함수 취했다 칩시다. 내가 지금 얘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리함수랑 안 배웠지만 역함수는 배웠잖아, 맞지? 네. 역함수 해봅시다. 쌤, 이걸 y로 하자. 그럼 바꾸면 얼마 돼요? x는 루트 y-3입니까? 네. 이거 역함수 지금 구해야 되지. 계산해봅시다. 양면 제곱하면요. x제곱은 y-3.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쌤. y는 x제곱 플러스 4까지 나왔다, 맞지? 그러면 쌤 내가 원래는 fx 하나 냈고요 역함수도 하나 냈어요 다시 연립하면 되나 이제? 이 방법을 푼다면 우와. 맞지? 그러면 루트랑 2차랑 연립해야 되지 그럼 이 루트 없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곱 그럼 몇 차씩 돼버려요? 4차씩 너 4차씩 배웠니? 안 배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별표 하고 넘어가는 거야 너는 왜? 내 이론 속으로는 고1 때까지 배운 내 1학기까지 배운 이론 속으로는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만 하면 된다 했거든 맞지? 근데 내가 이것도 실제로 뭘로 푼 거야? 연립으로 푼 거야 단 뭐하나 생각할까? 역함수라는 fx와 f인버스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아니 미안 f와 f인버스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애들이 f는 나왔으니까 f인버스를 구하기 시작한다고 맞지? 근데 그게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F와 F인버스를 구 F를 통해서 F인버스를 구하는 식 XY 바꾸는 순간부터 걔는 일단 그 문제는 틀려요 못 구하니까 못 구할 거니까 왜? 이 문제야 쉽게 1차로 간단하게 나타내줬지 너한테 1차 줄 것 같아요 대신에 안 줍니다 왜? 이 뒤에 유리함수 배우고 무리함수 배우는데요 그 애들 역함수 다 배우는데요 역함수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얘기했다. 뭐랑 F와 F인버스의 교점을 구하세요. 하면 너가 줄 쫙 긋고 뭐라 생각하는 거야? F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세요로 생각해버려야 돼. F와 F인버스의 교점 이 점을 구하세요. 하면 그냥 나는 이거 안 구하고 이거 구하는데 시간도 걸리잖아. 맞지? F와 F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F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앞으로 많이 나와 미적 파트 나와도 이거 씁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F와 그 역함수 F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 구하라 했지? 맞나?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 뭐라 한다? FX와 뭐해?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것도 Y 때문에 X 요걸 보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혼자 F인버스 구하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케이스야. 알겠어? 알겠니? 왜? 틀린 답은 아닌 것 같은 자기 이론 속으로는 무조건 풀 수 있거든. 맞죠? 풀 수는 있어요. 너가 4차식이나 8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맞죠? 얘들아. 항상 얘기한다. FX와, 맞지? FX와 그 역함수 F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하면 F인버스를 구해서 연립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뭘 해라? F와 X의 교점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알겠니?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A가 얼마? 지금 일단 결론은? 지금 이거야 맞지? 이걸로 풀지 마라 이 말이야 이걸로 풀지 마세요 이걸로 풀으란 말이다 맞지? 자 그래서 얘로 지금 1차니까 하긴 했지만 할 필요는 없고
얘로 풀어라. 그래서 일단은 두 개 더하면 3분의 8 이렇게 된다. 다 모르겠어요.